네, 충주댐이 건설되고 충주호가 완성된 지도 어느새 30년이 지났습니다. 잔잔한 충주호는 수몰로 인한 강제 이주 역사 속의 눈물과 또그긴 시간만큼의 많은 사연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. 저희는 앞으로 나흘 동안 이 충주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. 오늘은 그첫 순서로 1980년대 초 수몰되기 전 마을부터 댐 완공까지의 모습을 당시 영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. 신충만 기자입니다. 80제곱킬로미터에서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내륙의 바다. 깊은 물속 저 아래 차디찬 암흑의 땅에도 35년 전 오늘은 분명 해가 떴을 겁니다. 제법 큰 시가지에는 차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었고, 골짜기 마을에선 잔치도 벌이고 운동회도 하는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졌습니다. 훗날 이 삶의 터전이 정말 사진 몇 장으로만 남게 될 거라곤 그때 믿지 않았습니다. 우리들이 잘 아는 그런 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래 남겨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. 1978년 충주댐 건설이 첫 삽을 떴고, 남한강 유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충주 다목적 댐이 충청북도 중원군 조동리 현장에서 기공됐습니다. 마을마다 수몰 예정 간판이 세워지자 번지 이른 토지 대장이 빠르게 쌓여갑니다. 서둘러 짐을 싼 주민들이 떠날 때마다 철거된 가옥 더미가 쌓여갔고, 결국 오랜 삶의 흔적들은 중장비 바퀴 아래서 빠르게 지워졌습니다. 그 사이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물을 쌓아 올린 시간만 꼬박 7년. 1985년 10월 17일 길이 464m, 높이 97.5m 이르는 댐 구조물이 남한강 큰 물줄기를 막았습니다. 이제는 고질적인 함발과 홍수의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처음 모습 그대로 어느덧 30년 제자리를 지켜온 충주댐. 수도권으로 연간 33억 8천만 톤을 공급하며 소형강댐과 함께 우리나라 수자원을 지키는 국가기관 시설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